버스 안 타봤지? 땅 좋아. 안에 충전기도 있어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대구 미래자동차 엑스포에서 이제 자율주행 체험하고 눈팅을 한번 해봤습니다. 지금 이 차량은 나부야에서 만든 오토넘캡 5단계 완전 자율주행 택시랍니다.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호주 등에서 이제 25대가 이제 실용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. 나부야는 이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셔틀버스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랍니다. 전 세계 20여 개국에 150대 판매를 해서 지금 실용화가 되고 있다네요. 자, 주식 하시는 분들 얼른 주식 사십시오. 요 S모 추천합니다. 나도 이제 돈 있으면 이거 한번 사고 싶네. 사놓고 한 5년 동안 놔두고 있으면은 적어도 한 10배는 뿔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우와, 엄청. 네, 스크린 터치 하시면 안 되고요. 네. 지금 여기도 다 열선이 있어가지고 이제 감지 같은 걸 다 하고 있고 지금 주행 속도는 90km까지 나가고요. 이게 지금 실용화가 돼 있는 거예요? 아니잖아. 맞아. 지금 이게 프랑스 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7개국도 지금 시행 준비 중이고요. 저희는 한 5년 후에 택시로 들어올 것 같고. 5년 후에? 네. 2025년? 25년쯤 들어올 것 같아요. 그러면 타서 그냥 목적지만 내비 입력하듯이 입력하면은? 네. 그리고 결제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미리 이제 쏘카처럼 이제 장소 그다음 결제 다 하면 얘가 알아서 집 앞까지 와서 모셔다 드리는 게 돼요. 택시기사 엄청 반대일 텐데. 지금 난리 났으니까 지금 광화문에 집회하겠구나. 뭐 지나가. 멋있긴 멋있다. 한 바퀴 싹 돌면 그것도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. 이거 도입했다가 큰일 난다. 근데 멋있긴 멋있다. 이번에는 그 밖으로 나와서 그 프랑스 자율주행 기업인 나부야에서 만든 버스를 자율주행 하는 거를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와, 자율주행 버스 타도 되는 거야? 오, 움직인다. 오, 사람이 있으니까 쓰고. 출발. 오, 자율주행. 슝. 어? 저 역주행 아니야?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. 중앙선 물고 오는데? 저, 어. 아, 야, 세팅을 저렇게 된 거예요? 세팅을 저렇게 해답니다, 여러분. 버스인가? 응? 택시인가? 그냥. 네, 하시면 됩니다. 탑승하셔서 안전벨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앉을까? 여기 앉아? 네, 지금 출발할 때 한번 동전기 울릴 거예요. 이 차가 출발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있던 차량이 어떻게 출발할까 이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동전기 울릴 수 있어요. 직접 운전하시나요? 네,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는 어디? 이 조이스틱이 있는 이유는 속도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뭐 제가 긴급시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컨트롤을 사용합니다. 이게 지금 실용화가 되어 있는 나라가 있죠? 프랑스에서 뭐 일본, 중국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차량이 지금 돌아다니는 곳이 있습니다. 네.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상태가 있죠. 대구 알파시티는 있지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대구 시동구에 있는 알파시티가 네. 해외에서 상용화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? 네, 이 차량이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정해진 코스만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저희가 입력해야 되고요. 데이터를 매핑이라고 하거든요. 이 매핑 작업이 들어가 있는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실제 차량보다 더 1차선에 있는지 자,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시승해 보았습니다. 유럽이나 중국,
일본은 벌써 실용화 직전이라고 하니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실용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네요. 네, 지금까지 홍 차장이었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 감사합니다. 귀여워라. 궁금한데요. 일로 와.